오늘은 평창군 방인매입니다. 어떠세요, 이 길이? 정말 아름답죠? 단풍도 잘 들고. 우리 직업 또한 괜찮잖아. 이런 거 구경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좋은 곳을 보여드리는데 아직도 공짜 구경만 하고 구독 버튼 안 누르십니까? 정말 좋잖아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서 저하고 같이 감상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어떠세요? 계곡 좋고 단풍 좋고 지경이 따로 없죠?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 산골 전투기 이야기에서는 이런 것도 보여드립니다.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 주변이 꼭 어디 유럽에 온 것처럼 전부 주택이 유럽풍 스타일로 많이 지어졌죠? 그리고요, 해발 700곳이라서 엄청 공기 쾌적합니다. 주변에 단풍이 이렇게 좋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농막이에요. 농막인데 농막이어도 뭐 전혀 생활하는 데는, 주말 주택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넓고요. 뭐 내가 볼 때요, 여기다 참 공을 좀 많이 들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비만 해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한 3억 5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또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살아보시니까 뭐가 좋던가요? 예, 좋은 점은 일단 제가 여기서 공을 많이 들여서, 예, 계절별 과일을, 나무를 다 심어 놓는 상태고, 어디서부터, 예, 뭐 자두나무 다 철철이 사가서부터, 예, 뭐 다 심어 놓고, 예, 두릅밭도 만들어져 있고, 일단 뭐 토굴도 돈 들여서 했고. 그쵸, 토굴이, 예, 3단으로 그렇죠, 돼 있더라고. 3단으로 돼 있고, 예, 하우스도 또 3단이에요. 예, 방이 세 칸이에요. 하우스도. 그렇죠, 하우스도 특이하게 지으셨어요. 예, 그리고 마감옥이 있어서 뭐 혈액순환에, 예, 좋다는. 그렇죠, 마감옥이 마감옥. 두, 예, 개나 큰 게 있고, 예, 단풍이 예쁘고. 그 다음에 이 등산로를 개척을 해서. 저기 보이는데 저거. 이게 1시간 반 코스예요. 좌우로 나무도 있어가지고. 예. 약간 왼쪽은 약간 좀 힘들고, 이쪽으로. 예, 왼쪽은 힘들고, 큰 산이니까. 오른쪽은 이제 개천 저수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오른쪽은 쉬운 코스예요. 예. 그래서 노인네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예,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올라가서 힘이 들어서, 예, 제가 여기 등산로를 만들어 놨어요. 자작나무 사이로 만들어 놨다네. 네, 자작나무 사이로 이 풀을 갖다가 조금만 건너가면 평지예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잘 안 다니셨나 봐. 네, 지금 제가 작년까지 다녔는데, 네, 올해는 이제 힘이 들어서 예초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네, 하고 거기가 평지로 다 이게 쌌어요. 차를, 네, 세워놓을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이 여기 잡풀 제거하면은, 예, 계곡 옆으로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랑이 있는데 물이, 네,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네, 차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를 갖다가 여기, 네, 두 대, 위에 두 대, 여기 두 대에서 여섯 대를 주차를 시키게끔 만들어놨어요. 지인분들이 놀러 많이 오시는 거죠? 네네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네, 여기에 차가 두 대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풀, 네, 깎아놓으면. 네. 뭐, 그리고 뭐, 딱 700곳에 가리왕산 자락, 네, 보이고. 저게 지금 가리왕산이잖아요. 네, 맨 마지막이 가리왕산 자락이고. 네. 진짜 구름이 흘러가고, 네, 별이 다 보이고. 정남향에 기가 막힌 곳이죠? 예. 네. 공기는 엄청. 어떻게 이 터를 잡으실 때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아? 여기 1년 반을 뭐 제천서부터 해가지고 양평은 이제 습해가지고, 네, 건강이 안 좋고. 그렇죠. 물이 많은 데는, 네, 주청강 쪽은 보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공기 많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전선탑 없고, 네, 목장이 없고, 농약이 없어야 되고. 네. 그래서 건강에 위주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위주로 한 7가지 정도 물 주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네, 따지다 보니까 1년 반을 걸려서, 이 집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렇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네. 근데 자제분들이, 네, 여기 웰릴리 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데 거기 참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자식들이 전부 다 외국에 살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밖에 없으니까 이게, 네, 애들한테 있으면 애들한테 물려줬죠. 네. 근데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싫어하니까 외국에, 네, 살아가지고, 네, 좀 아빠 살아계신 전에 그, 알아서 처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외국에 오래 있으니까. 예, 예. 지금 벌써 7년째 있고, 네, 한국에 가끔 들어오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요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에요. 교육을 너무 잘 사실은. 시켜놔도 문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살다 보면은 공기가 말아서 아침에 별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그렇죠. 새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 깨니까. 여기는 마치 또 유럽에 오는 그런 느낌이고, 주변 주택도. 일단은 오해오문이 전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엄청 네. 조용하고 동네 사람하고도 다툴 일이 없고. 네. 아까도 진짜 쾌적하고 좋은 도시죠. 그래요. 자주 감사합니다. 많이 가는 혹시 여기 곳이고. 농기구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어요? 농기구는 다 있습니다. 트랙터만 없고 예. 농기구는 다 있고 전자제품도 웬만한 거다 놓고 갈 거고 그럴 예. 거예요. 예. 예.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네네. 예, 거의 무료로 감사합니다. 와서 있으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죠. 비닐하우스 농사 많이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담하게 장독대도 있고, 여기도 비닐하우스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로망인 토굴이 있어요. 토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면서 오늘 전체 면적은요, 전체 면적은 1600제곱미터, 484평이에요. 484평이고, 농막은 20제곱미터, 6평인데, 하우스가 많고요. 여기서 웰리 1리까지도 한 15분 걸리고요. 둔내 IC까지 한 20분 정도. KTX 둔내에서도 20분 정도? 그러면은, 웰리 1리는 종합 리조트니까, 스키도 타고,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지요? 자, 이게 신기한 토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긴 토굴입니다. 컴컴하죠? 이렇게 토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단, 3단으로 되어 있죠? 토굴도 만들고, 저장고도 만들고, 여기다가 뭐 찜질방을 만들어도 참 좋을 것도 같고요. 그러나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어떠세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바깥 공기가 가을 날씨라 약간 쌀쌀한데, 여기는 적당한 온도로 항상 조절이 되는 게 토굴이잖아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터가 넓으니까 터도 한번 구경해 보죠. 건축허가도 한동안 나 있고요. 한두 가구, 세 가구 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하우스 정말 잘 지어진, 보온 덮개까지 덮어갖고 잘 지어진 하우스입니다. 예. 전부 이런 식으로 갖고 나가지고 잡석을 깔아놔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잡석을 다 걷어내야 될것 같고요. 그냥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옛날에 집터였나 봐요. 이렇게 토목공사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토목공사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한쪽에 작은 연못도 있네요. 작은 연못도 있는데 물 수량은 적습니다.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정도고 경관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또 다음으로 한번 이동하죠. 자, 이렇게 터 넓고요. 아로니아 나무가 있고요. 지하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공기 좋습니다. 해발 700곶이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웰릴리까지 한 15분 걸리고요. KTX 둔내까지도 한 15분 정도 걸리고, 또 둔내 IC까지도 아주 가까운 코스가 되죠. 해발 700곶이 휴양하기에나 주말 주택으로 쓰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터가 넓으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이제 농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 마가목입니다. 이 자두가 한 400개 정도 열린답니다. 정말 이 나무가 정말 기가 막힌 나무죠? 저도 이 부지가 이렇게 석축 쌓고 건축허가 내고 공사를 한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인께서는 한 3억 5천 정도? 그 정도 들어갔답니다. 3억 5천 정도 들어갔다는데,
여기를 다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 놓고 해발 700m 앞에 가리왕산을 보고 있는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 때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인정을 못 하는 게 안타까워요.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또 사시는 분은 또 그걸 다 인정을 못 하잖아요. 자, 농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농막입니다. 농막이고요. 천정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여기는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용도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간단하게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죠? 침실 하나 딱 사람 한 금슬 좋은 부부가 자면 딱 좋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좀 좁다 싶으면 여기를 더 넓힐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매가는요, 이분께서는 3억 5천 들어갔다 그러지만 저희는 그걸 그대로 다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해발 700고지. 정말 기가 막히게 가리왕산을 마주보고 있는 이 물건이, 자, 2억입니다. 2억이거든요. 자, 이 물건에 정말 산책로 좋고, 건강에 최상이고, 가격은 약간 센 듯하지만은, 정말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하실 분, 이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물건을 마음에 드시면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넣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해드리겠습니다.